삶의 희망을 선물하는 자활사업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가 방 안 가득 채워져 있는 이곳은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의 자활사업단이 의뢰받은 올해 첫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모든 공간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긴급 요청으로 대상자의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활동으로는 취약계층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및 방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독관리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자활사업단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방역 그리고 살충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생활하신 분이 깨끗한 환경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회복지원센터의 지역자원 네트워킹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대상자 거주지역 보장협의체와의 신속한 연계로 대상자 집을 제대로 된 주거 환경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방역과 살충, 소독은 대상자 퇴원 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대상자 집을 청소를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술에 의지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센터의 자활사업단 역시 복지 사각지대 속 이웃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직접 나서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